올해 마지막 대여로 큰 주목을 받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늘 증시에 입성했습니다.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날 공모가 36,200원 대비 58% 오른 57,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 장 초반에는 60%대 강세를 보였습니다.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3분기 적자 발표와 기관 투자자들의 보호 예수 대거 포기로 상장 첫날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산 바 있습니다.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앞서 진행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17.2:1을 기록, 공모가를 희망밴드 최하단에 확정했습니다. 일반 투자자 청약 경쟁률 역시 7:1에 그치며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.